안녕하십니까, 정우성입니다. 이영희입니다. 기분 좋은 금요일입니다, 여러분들. 기분 좋을 줄 알았습니다, 부사장님. 아닌데 오늘 엔비디아 올라간 것은 뭐 강보합 정도 의미가 없는 상승 아니겠습니까? 저는 예. 부사장님이 예. 이제 뭔가 인간의 세계로 내려오고 있다고 봅니다. 인간적인 세계? 제가 인간이 아닌 신의 세계에 있었습니까? 혹시? 아니죠. 제 말은 예. 이분이 겸손을 이제 뭔가 겸손의 기억자까지 이해를 했다. 아. 화면을 보여주까지 예. 저희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좀 내용을 좀 예. 봐주시면 처음에 딱 써 있습니다. 예, 우리 그 예. 엔비디아 저라면 예. 엔비디아 뭐 3일 연속 사상 최고까지 올 텐데 상승 역사 최고치는 뺐죠. 아~ 너무 의미가 강렬하기 때문에 뺐는데요. 예. 이거 겸손한 겁니까? 이거 팩트니까. 부사장님이 예. 인간의 모습을 이제. 자자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다. 겸손을 좀 뭔가 좀 이해하기 시작했어. 네, 그렇습니다. 예상치에 부합한 PC 때문에 시장이 올라갔는데 낯선 올라갔다는 미리 말씀드리고. 아, 그렇죠, 그렇죠. 엔비디아는 4일 연속 올라간 게 다다라고 좀 보셔 좋을 것 같습니다. 최고가까지 몰라. 네, 네. 최고가까지 몰라. 근데 어쨌거나 최근에 그 나스닥이 강한 거 맞지 않습니까? 테크주.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강해 보이고 해서 오늘 지수를 보게 되면 나스닥만 0.11% 플러스 난 것만 말씀드립니다.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업종도 보시게 되면. 비테크 위주 업종만 상승했습니다. 네네. 보시는 것처럼 이미소비재, 컴퓨터 서비스 올라왔기 때문에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미소비재에서 네. 아마존이 2.18% 엄청나게 올라온 건데 혹시 아마존 어제 기사가 없던데 저는 제가 볼 때는 아, 부사장님, 네. 하여튼 아, 이 부사장님이 네. 이제 아, 진짜 부사장님 왜 그러죠? 겸손을 갖추고 아까 아 오늘 저 두 번 놀리십니다 두 번 네, 네. 두 번 놀래키고 있어요 이분이요. 네, 네. 아 참나 이거 말을 해야 되나? 아마존. 네. 아, 아마 좋은가 보죠. 뭐. 그 정도인데. 아, 좋은가 보죠. 아, 그런가 본데 그게 아니라 네. 앞선 이제 그 엔비디아가요. 네. 체육관 가서 사상 체육관인데 네. 아마존 2%를 아 지금 얘기나 전해주세요. 네. 아마존 2% 올라갔는데요. 많이 올랐죠. 2% 올라갔는데 네, 사실 보면 아마존 다 하나 덩기 있죠. 오늘 특징주는 아마존보다는 실제로 알파벳이거든요. 알파벳.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오늘 0.1% 올라갔지만요. 눈에 띄는 게 알파벳입니다. 뭐 이게 많이 올랐다기보다는 아마존은 52주 최고가 갔어요. 보세요. 엔비디아는 엔비디아니까 넘어가고 애플은 아직 52 최고가 근처도 안 갔죠. 지금 약간 모자라죠. 마이크로소프트 모자라죠. 52 최고가 가는 게 또 별로 없어요. 또 아마존 그 알파벳이 갔거든요. 예. 아마존은 2% 올라갔는데 아마존이 작년에 이런 서비스를 하나 한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서비스였죠? 바이 바이 물건 산다. 너희들 사라는 얘기야.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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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갖고 사냐면 바이 위드 프라임이야. 아 프라임으로 프라임 멤버가 있으면 어디선 쇼핑몰을 하더라도 뭔가 자기네가 재고도 예. 하나 주고 내가 물건도 빨리 배송해 주니까 우리랑 협업하자 이런 거야. 아 수많은 이커머스 하는 애들한테 야 우리랑 협업만 해주면 너희들 머리 아픈 거 재고 관련 재고하고 머리 아픈 거 배송 우리가 다 해줄게 임마. 그게 바이 위드 프라임이야. 그래서 걔네들이 그 가입한 애들은 그냥 그 이커머스 하는 사람들 여기저기다가 나는 바이 위드 프라임이라고 쓰면 돼. 그러면 자기네들 몰라. 나눠 갔겠지만 조금이라도 주겠지만 배송하는 것만 없어져도 얼마나 그렇죠. 편해요. 그리고 오늘 누구랑 손잡았냐? 아마존 2%가 아니라 부사장님이 S&P 500으로 너무 인간 세상을 좋게 보는 거야. 부사장님 네. 보는 건 딱 정해졌어. 엔비디아 네. 그리고 시티 가끔 보고 아마존을 보는 거야. 근데 S&P 500 바깥되는 건 부사장님은 주식도 아니야. 그죠, 그죠. 안 보죠. 아예. 저는 네. S&P 500에 들어갈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데. 미국 기업이 아니라서 안 들어가는 게 있어.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쇼피파이야. 쇼피파이 오늘 10% 올라갔습니다. 아 그래서 같이 제휴를 통해서? 쇼피파이? 이거 이제 그 걔네랑 손을 잡은 거죠. 손 잡은 것 때문에. 그래갖고 쇼피파이 네. 10%? 얘네 2%? 이해되시죠? 이해했습니다. 딱 그렇게 깔끔합니다. 예, 깔끔합니다. 어디 가라도 이 설명 못 들어요. 그래서 미주알 일단은, 고주알만 가능 그렇죠. 가능하죠. 해서 이제 두 번째 겸손은요. 기술 업종이 보시게 되면 애플과 엔비디아가 없다. 세일즈포스가 올라간 걸 제가 말씀드려서 가시봉이 아니니까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일즈포스는 어제 많이 올라가다가 좀 상승이 좀 줄인 그런 종목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저희는 전반적으로 약간 쉬는 모습인데 애플은 그래도 애플도 눈에 안 띄어요. 눈 안 띄더라고요. 5일 연속 상승해 그래도? 아, 5일 연속이요? 어우, 5일 연속 상승. 표가 안 나게 올라갑니다. 티 안 나, 티 안 나, 티 안 나. 굉장히 네. 센 종목이니까요. 늘 얘기했듯이 재벌 걱정, 연예인 걱정 더불어 애플 걱정 하지 마시고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지난번에 재벌 그 연예인 걱정인 게 생각나는데 네. 예전에는 악동 뮤지션이라고 그랬는데 요즘 악미라고 그러잖아요. 악동 뮤지션. 네 맞아. 악미. 네. 아주 재밌잖아요. 네, 기스크 네, 남매가 네. 어떤 친구가 그러는 거야. 악동 뮤지션의 여동생이 이수연이야. 맞나? 예. 이수연이죠. 예. 어떤 친구가 걱정하는 거야. 왜 이렇게 살이 쪘어 요즘?
아, 살쪘어요? 그래 걱정 혼자 앉았어. 나는 그런 걱정 왜 합니까? 어, 나 그 네. 누가 얘기하다가 악뮤 얘기 나와다. 저는 뭐 음악을 잘 보니까 너무 살쪄서 걱정된다는 거야. 왜 당신이 걱정하냐는 그랬죠. 걱정하실 거. 그렇습니다. 네. PC는 코어가 4.2%, 헤드라인 3.3%로 네. 부합했습니다만 전월 대비 조금 올라온 거거든요. 약간 이렇게 전월 대비 올라왔지만 부합한 것은 느낌이 반반 정도, 호재도 아니고 약재도 아닌. 네,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그 정도. 그러니까 부합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국제 수준 다시 빠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네. 많이 안 빠지고 많이 빠질 것 같은 안 빠지는 그렇죠, 그런 모습 그렇죠. 보여줘서 네. 어제는 4.1이 끝난 거 보여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달러도 역시 반등했다. 해서 달러가 103에 몰고 있는데 네. 90거에 내려올 만한 어떤 이벤트 없습니까, 위원님? 아, 뭐 좀, 내려오면 좋은데. 네, 좀 내려와야 되는데 네. 좀 내려오지 않고 없죠? 이 정도 있으면 저는 하여튼 지금이 아니라 3분기 실적 시즌은 상당히 좀 어려울 거라고 보죠. 3분기 실적 시즌. 그 원 달러가 1,320원, 30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아, 계속 그래요, 네, 버티고 있는데 말씀하셨지만 그건 상대적인 국가의 어떤 상황이 반영된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한국도 약간 수출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런 네. 것도 미리 말씀드리고. 우리나라 좋아지면 지금. 그렇죠, 네. 좋아지면 좋은데. 그래서 많이 나온 질문이. 네. 1320원대 내가 미국시 사는 게 맞냐? 라는 네. 질문 혹시 지금도 생각 변하지 않습니까? 없죠, 위원님은. 사야 된다, 그냥. 그럼 어떡합니까, 그거? 네. 언제 사시려고요? 그러니까 좀 빠지고 사겠다는 말씀이죠. 그럼 1310원이 됐어. 그럼 또 아이고 또 좀 기다려 봐. 좀 1300원 되면 사면 되, 사겠죠. 또 기다리는 거죠. 1290원은 사겠죠. 10년 후에 또 질문하실 거예요. 10년 후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그냥 달러를 달러만 보시면 같이 비교 원화와 비교하면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달러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달러 보기 때문에 103이면 그냥 준수한 가격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제가 보기 좋아 보기 때문에 네. 그냥 사시면 돼요. 네.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메인 주제입니다. 워스트 베스트인데요. 베스트는요 테슬라, 인티브 서지컬, 3M이 있고요. 3M이 올라왔습니다. 베스트는 네. 베스트는 달러 제너럴, 슈겔 패커드, 브라운 포먼이 있습니다. 브라운 포먼은 저희가 얘기할 그 종목은 아닌데. 술을 모르니까요. 어찌어찌 제가 준비했으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스트입니다. 달러 제너럴인데요. 9.45% 빠졌는데 달러 제너럴 실적이 못 나왔고 네. 전망까지 내려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네. 지난번 얘기했듯이 계속 소비 부진에 절도가 나오고 절도. 절도가 나오고 절도에서 직원들이 절도한대 직원들이. 아, 직원들이 왜 절도할까요? 그 직원들까지요? 네. 한 달이 이게 나오고 나오고 인사 관리를 못한 건 잘라 파이어 나오고 있고 또 심지어는 그 제품 진행했다가 네. 뭔가 파손되면서 버리는 게 많답니다. 네. 근데 이런 게 나오는데 실제 저희는 생각지 못했던 악재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소비 부진이기 때문에 소비가 부진해지면 제가 볼 때는 말입니다. 네. 약간 소득이 적은 분이 더 돈을 안 쓰는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가장 월마트가 실제 좋았던 건 저번에 얘기했습니다만 그로스리가 없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로스리가 50%. 맞아요. 타겟이 갈리, 예. 갈리도 없는 거죠. 그로스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빠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다 보니까 JP모건이 거의 반토막 됐습니다. 목표지구를. 네. 많은 분들이 절도에 대해서 아,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던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엄청 뉴스거리가 한번 된 거가 우리나라는 다양한 무인점포들이 많이 있잖아요. 간혹가다 무인점포. 있는데 간혹가다 이제 그 좀 어린애들이 재미 삼아서 하겠죠. 장난 삼아서 훔쳐가고 네. 이런 친구도 있던 반면에 네. 간혹은 지난번에 어떤 친구 뭘 했는데 뭐 걔네가 잘못돼갖고 돈을 잘못 계산했나 그래갖고 돈을 다시 갖다주고 편지 썼어. 그래서 걔가 아주 좋은 일이 돼갖고 미담으로 네, 미담으로 소개됐는데 우리나라는 가끔 그런 이슈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훔쳐가는 거. 근데 그래도 여전히 무인점포가 꽤 많아요. 여러분들 동네 가도 네. 많이 있거든요. 내가 말만 하면 다 아는 미국의 대도시 중에 하나인데요. 무인점포가 생겼어요. 다운타운이 이렇게 생겼었어요. 생겼으면 잘 돼. 뉴스 크게 났어. 네, 안 될 것 같은데. 3개월 만에 다 닫았어. 진짜 팩트죠? 팩트, 팩트. 아, 그러면 이제 다 훔쳐갔다라고 보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약간 우리나라랑 그거. 부사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어디 이제 뭐 동남아 갔더니 카페 이렇게 잠깐 핸드폰을 놨고도 바로 없어지고 바로 없습니다. 제휴식도 없다더라. 뭐 이런 거 네. 얘기하시잖아요. 네. 네. 왜 가지는 물어보면 여기 있어서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죠. 그런 건데. 야, 잠깐 그 문화의 차이인가 싶은데. 문화의 차이라고 하죠. 네. 기본적으로 무인점포도 10%는 절도가 당한답니다. 근데 아예 문 닫는다? 그 정도 피해인지는 몰랐습니다. 제가 뭐 얘기했잖아요. 네, 네, 네. 뭐 또 어느 국가에 갔더니 여러분들 그 공항 출입할 때 보면 시계도 풀어놓고 가잖아요. 네. 근데 무슨 거 빼놓고 간 거야. 근데 당이 잊어버린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또 그 친구 다른 사람이 와서 했더니 또 뻔히 아는 시계인데 특수한 시계인가 보지? 그래갖고 그 세관원이 치고 있다는 거야. 거기서 하는 애가. 딱 그럴 만한 사람이 그걸 딱 차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얘가 야, 너 이거 어디서 한 거냐? 네 거냐? 내 친구가 이거 잊어버렸다던데? 그랬더니
아 뭐라고 그러면서 풀어서 주도록 갖고 가실 거. 그게 우리랑 문화가 안 맞는 거야. 네. 그래서 일단은 달러 재난에 대한 제피모건 체이스의 어떤 목표 주가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네. 사지 마시고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휴대패커드인데 저 어디 되겠습니다만 PC 거의 안 사죠. 잘 안 사요. 안 사고 있고 사실은 팬데믹 잠깐 팔린 게 아닌가 싶어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포워드 PR이 8.24배 너무 싼 거 아닙니까? 휴대패커드 싸다고 그렇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배당까지 커져 있으니까 그거 하나 좋다는 거 말씀드리고 고장이 안 나죠 또? 어떻게 갔습니까? 휴대패커드 안 쓰셨으면 저는 집에 아니 노트북이랑 컴퓨터 고장이 잘 안 나잖아요. HP 쓰고 있는데 한 10년째 그냥 쓰고 있어요. 그건 잘못하신 거고 좀 바꾸셔야지 이제 라고 좀 보여지 어차피 네. 문서만 하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세 번째 브라운 포먼인데 브라운 포먼은 아마 모르실 것 같아요. 우드포드 리저브라고 하는 위스키를 아시지 모르겠죠? 위스키 모르시겠죠? 고가인데 안 팔린다. 그만큼 소비 분위기 다시 온 건데요. 위스키는 제가 볼 때는 좀 경기가 어려워지면 네. 화풀이를 좀 마실 것 같은데 비싸다 보니까 안 마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소비 분위기 약간의 네. 피해를 끼쳤고 또 한 가지는 그러다 보니까 무리한 광고비용을 썼는데 그 비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주가가 네. 빠진 걸 보여드리기 때문에 어찌 보면 소비 부진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소비가 큰 폭 아니겠어요, 미국은? 근데 네.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원님? 어떻게 합니까, 소비가 안 좋은 거? 아, 큰일 났죠, 뭐. 네, 근데 제가 볼 때는요, 네. 일부 기업만 그렇지, 미리 얘기했습니다만 예전에 그 룰레몬 네. 같은 어떤 고위한 브랜드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돈 쓰기 네.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게 차이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위기 바꾸겠습니다. 베스트입니다, 베스트. 아, 테슬라 어마어마하게 올라왔네요. 50에서 탈환했다는 거 말씀드리고. 혹시 사이버트럭 이번에 찍힌 거 보셨습니까, 사진? 뭐 많이 찍히고 있죠. 네, 찍혔는데 네. 출시가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출시하고 나서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출시한다 그러고 언제라도 또 이들은 또 이벤트를 중시하기 때문에 뭐 이로트럭 인도 이런 건 발표 날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이야. 근데 어떻게 될까요? 사이버 트럭에 대한 관심이 폭주하고 있는 건 분명히 사실이 되겠고요. 지난주, 그러니까 벌써 딱 일주일 전이죠?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 날 뭐 말씀드렸잖아요. 친구가 자기 모델에서 새로 나온 거 딱 해갖고 풀 SD 자기는 이제 베타니까 자기 거니까 테스트 할 거 아니에요. 딱 저커버그 집 주소 찍어갖고 보여준 거 40분 했더니 바로 천만 명 딱 보고 이런 거. 네. 관심이 여전히 높죠. 테슬라는 광고를 할 필요가 없을까? 돈을 쓰고 자기 스스로 하면 다 광고비를 안 쓰는데 이제 광고도 고민한다 그래갖고 지난번에 이슈 한 세 달 전에 한번 그런 얘기 하긴 했었잖아요. 잠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향후 테슬라에 대한 그 주요 포인트는 네. 중국에서 잘 팔릴 것이냐인데 중국은 BYD 꽉 잡고 있는데 어떻게 좀 테슬라가 될까요? 그래도 중국에서도 계속 이제 그 결국 그 가격 인하 정책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일정수 팔리겠죠. 네. 그래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저희 책에 있던 종목이었는데 인투입 서지컬입니다. 다빈치 기계로 유명한 기업인데 네. 리오프닝 때 수리 증가했다는 거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기계값이요.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이거? 아니, 오, 너무 비싼 것 같은데. 좋은 거죠. 네. 되게 비싼데 여기다 네. 문제는 한번 하고 나면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처음 그런 거 있죠. 1년 동안은 뭐 무상 예수 있겠지만 그다음에 서비스 그리고 업데이트 비용도 뭐 네. 만만해요. 맞아요. 업데이트 및 이런 것들은 계속 돈을 받거든요. 이게 이제 돈 먹는 하마죠. 다 그러니까 잘 쓰셨네요. 그러니까 이게. 돈 먹는 하마가 이런 기계도 있고 과거에 그 저희가 알만한 기업은 풀 코퍼레이션 같은 수영장 만드는 거. 뭐 진짜 한번 물 받아놓고 계속 관리해줘야지만. 운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수영장 물이란 건 돈 먹는 하마예요, 진짜. 하마. 그럼 주로 이제 정화를 시키겠죠, 뭐 약을 타서? 근데 이런 뿐만 아니라 요즘 보면 이런 것들이 다 그 예전에 보면 이제 그 모르겠어요, 지금 병원은 이름 모르지만 사람이 많이 했던 거를 이제는 정교한 수술 같은 것도 복잡하니까 기계 로봇 도움을 많이 받잖아요. 전문 지식, 전문 관리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여기 이제 돈을 비싼 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종합하고 나서 이게 최소 침습 수술을 해갖고 다빈치를 하지만 혹시 스트라이커 이런 기업 아세요? 들어는 보셨죠? 뭔지 정확히 모르잖아요. 그렇죠. 스트라이커는 그러니까 다빈치 워낙 큰 거고 스트라이커 이런 기계들도 우리나라 병원에 있잖아요. 수술실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스트라이커 같은 것도 웬만한데 그건 특히 정형외과에서 많이 쓰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도 보면 그거 들어간 게 거기 보면 그 전문 지식 있는 애들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거기에 대부분이 그 회사에서 파견에 가 있습니다. 아예 거기 수술실에 들어가 있어요. 스트라이커의 직원이다. 뭐 이런 수술 거기 직원이 상주합니다. 어떤 거는 수술을 들어서 의사 선생님이 지휘하면 여기서 뭐 몇 번 몇 번 그런 거 하잖아요. 다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제 지인이 여기 취업됐어요. 스트라이커에. 스트라이커에. 그러니까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는 한번 팔고 끝나는 게 아니야. 물론 1년 동안 무상할 수 있겠지. 그다음에 수술이 에서는 늘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250만 50만 달러짜리 가격인데 삐짜 쓰겠냐고요, 삐짜. 이게 여러분들 그 뭐 전당포 전화하는 게 아니거든요, 고치려고. 그래서 이게
전담 AS 기사가 있대요. 부르면 그냥 오겠습니까? 똑 돈 벌리겠죠, 손 벌리겠죠. 아마 비용이 큰, 큰 걸로 보이는데. 옷 같은 거죠, 여러분요. 예, 예.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엘리베이터 우리나라도 그 협회에서 딱 두 개, 한 두세 개 거기서 다 하잖아요. 엘리베이터를 DIY 하겠어요? 그렇죠, 못하죠. 야, 유튜브 켜봐. 해야죠. 유튜브 해보려고 내가 그런 분 있냐고요. 안 되죠, 안 되죠. 그것까진 가능해. 예. 에어컨 있죠. 에어컨 가스 넣는 거 할 수 있어. 그렇죠. 그 뭐 라디오 고치고 이런 거죠, 그건. 그런 거 할 수 있죠. 그런 거 할 수 있죠. 이건 안 되죠. 설마 250만 달짜리를. 아이, 이사장님, 저희 이번에 다빈치 에이스 소리 저렴하기 위해서 저희가 삐짜 선생 하나 구했습니다. 욕만 먹어. 네, 욕만 먹죠. 그런 비용까지 받으니까 시책이 좋아진다는 거 말씀 좀 드렸습니다. 지금도 혹시 책에 쓰셨지만 지금도 좋아하시는 저희 책을 4번, 5번, 5번 했는데 한 번도 빼놓지 않았고요. 어, 내년에 저희가 또 본의 아니게 또 책을 또 써야 되잖아요. 2년 남은. 그렇죠, 그렇죠. 그때 또 들어갑니다, 이거. 또 들어갑니까? 네, 또 들어가죠, 이거. 그렇습니다. 참고하시고 세 번째 주목은 3M인데 지난번에 했던 불량 기막에 수성 합의했죠. 30억, 아니 60억 달러? 썼는데 이게 또 반값도 안 된다면서 원래 예상했던 게 예상했던 게 100에서 150억까지 예상했는데 60억 달러니까 잘 막은 거죠. 그렇군요. 해서 혹시 제가 지지난 주였나요? 그 정기쌤한테 얘기했던 거 들어있었죠.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 중 하나였으니까 실적은 바닥을 확인한 게 아닌가 싶고요. 어제 또 모건스탠리가 목표치 올렸기 때문에 딱 올렸죠. 해서 제가 볼 때는 거의 바닥을 친 듯한 모습이기 때문에 향후에 좀 좋은 모습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도 지금 반토막 났거든요. 손에 안 갑니다만 근데 국내에 계신 분들은 보통 저가주 되게 좋아. 주가 많이 빠지고. 이게 또 배당금 꽤 주지 않나? 꽤 주죠. 꽤 주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국내에서 투자에 약간 그 젖어 있는 분들은 좋게 보실 것 같아요. 왜 바닥이니까. 하나 더 말씀드리면 3M 하면 우리 생각하시면 이제 스카이테이블 생각하시잖아요. 스카이테이블죠. 스카이테이블. 맞잖아요. 맞아요. 스카이테이블. 스카이테이블이랑 이 회사가 어려울 때 한 방에 날려먹은 게 하나가 있잖아요. 한 방에 이제 세상을 뒤바꾼 거. 포스트잇. 아, 포스트잇. 포스트잇은 진짜 유사일의 최고의 발명품 중 하나라고. 근데 지금 어디 갔죠? 지금 포스트잇이? 왜냐하면 포스트잇 브랜드보다는 다이소에 가면 다이소 브랜드 그냥 자체 브랜드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런 건 하여튼 포스트잇이야.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이게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허접할 수 있잖아요. 네. 귀마개 허접할 수 있잖아요. 수술하잖아요, 수술을. 수술하죠? 네. 수술했으면 저는 잘 모르지만 수술 안 해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총이 관통하면서 피가 뭐죠? 동맥 파열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아주 중요하죠. 피를 어떻게 할까요? 물론 실로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실로 해가지고 누울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뭐 지질 수도 있을 거예요. 잘 모르잖아요. 예. 가장 쉬운 거는 우리 밴드 붙이죠. 예, 밴드 붙이죠. 우리 밴드 붙잖아요. 까졌다 하면서 뭐 빨간 약 갖고 붙이잖아요. 아니면 이제 밴드 붙이잖아요. 예, 그 빨간 약 바르고. 예. 예, 수술용 밴드의 또 최고 수준 회사입니다. 3M. 그런데도 다 들어갑니다. 그렇군요. 네, 간단하게 이제 붙일 거 아닌가, 테이프 붙일 거 아닌가, 몸속에 들어가요. 3M 좋은 회사는 맞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경쟁사가 계속 있다는 거죠. 좋은 회사는 맞는데, 약간의 그 과거에 뭔가 화학물질을 막 내보내고, 그렇죠, 예, 그런 게 좀 있어 보여갖고, 사실은 ES 관점에서 보면 별로 좋은 게 아닌데, 다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얘기했던 그런 딱 바르면 피가 없는 거죠? 그런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참고하시면 좋을 거예요. 역시 붙이는 거에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고요. 오늘 시장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또요? 오늘 고용지표 또 중요해요. 예, 고용지표가 일단은 되게 부진한데 혹시 잘 나올까봐 걱정하는 거죠. 잘 나오면 장이 빠질까봐 해서 보시면 16만 건 신규일자 예상하고 있고요. 실업률은 3.6% 시간 되니까 나오는데 딱히 뭐 일단은 가장 중요한 신규일자리니까요. 신규일자리에서가 더 증가하겠냐는 건데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의원님 전망 안 하시죠? 저 솔직히 신규일자리 16만 건 이런 건 처음 봤거든요. 전망제 16만 건. 네,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저는 뭐 그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 주요 3대 일정이 매달 아니면 1년에 10번 나오는 게 있어요.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또 CPI 엄청 중요시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CPI 중시요. 그죠? 또 FOMC 또 엄청 고민해요. 엄청 요즘 1년에 9번 10번 하나요? 8번 하나요? FOMC가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고용 보선 매번 나오는데요. 한 12년, 13년의 역사를 보면은요 연평균으로 마이너스 난 적이 없어요. 그날 그렇군요. 항상 만건적 플러스 나. 물론 마이너스 날도 있지만 연평균은 다 플러스 났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떨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음 주 월요일 날 회복됩니다. 네. 월요일 날 회복이 안 된다. 네, 월요일 날은 휴장. 화요일 될 수 있어요. 네, 노동절을 휴장합니다. 제가 적어놨습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8월 끝났으니까 8월에 대한 시장 어떤 느낌? 저는 개인적으로 선방했다. 한방 8월은 네. 박살날 뻔하다가 막판에 DC를 발휘한 게 주의했다. 네 맞아요. 만약에 이게 없으면 진짜 어려울 뻔했어요. 8월. 이러면 이제 또 8월에 뭐 유효하고 나서 9월에도 떨어진다는 얘기하는데 9월까지 이어지면서 폭망한다 나갔을 것 같은데
그나마 선방한 게 어디입니까? 아, 그렇죠. 또 이제 9월은요. 예, 예. 사실 9월도 별로 성적이 안 좋았다. 솔직히. 아, 9월은 최악이었어요, 진짜. 1928년에 예. 최악의 최악. 최악, 최악이죠.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 예, 인정하죠. 우리가 통계는 무시할 수 없어. 부장님 말씀하셨죠. 통계 또 중요하잖아요. 예, 예. 맞는데. 예. 아, 우리가 또 그 디테일이 있잖아요. 디테일. 디테일이 뭐였습니까? 1928년 이후에 7번 있었던 경우가 있어. 아, 7번? 1월부터 8월까지 플러스가 났어. 응? 어. 응? 앞에 나고 플러스 나고 8월까지 특히 예. 15% 이상 올랐어. 아, 15%에 올라간 해에는 응. 올라간 결과 해는. 어땠다? 응. 좋았다는 거. 근데 결국 계속 올라간 게 아니라 예. 1월부터 그러니까 1월부터 8월까지 많이 올라갔는데 15% 이상 올라갔는데 조건이 하나 더 있어. 예. 8월은 메롱이었네. 아, 8월이 또 메롱. 어, 지금 딱 지금 케이스. 딱 그거 딱 그거. 지금 케이스. 딱 그거 딱 그거. 예. 몇 번 있었다? 7번 있었다. 7번 있었는데 한 번이 딱 마이너스 났고 오, 나머지 올라간 겁니까? 오, 다 올라간다. 언제? 9월에. 9월에. 아, 그게 중요하네. 그게 중요하네. 9월에 한 번 마이너스 났었어. 예. 그렇지만 6번 올랐고 또 남은 기간이죠. 9월에서 12월까지 한 번도 예외 없이 올랐고 남은 기간은 딱 7% 정도 올랐던 것 같아요. 이 얘기는 말입니다. 우리 저기 피디님이 딱 따서 쇼츠를 만든 다음에 9월 말에 가서 같이 보여주시면서 비교해보면 딱 그런 상관없어요. 마음껏 터지지 않겠나 통계니까 생각 듭니다. 통계 문제는 예.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주말 라이브 시간에 쏘겠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네. 내일 주말 라이브 이어지고 네. 다음 주 월요일 방송하는 거니까요. 꼭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다음 주 월요일 합니까? 저희는 안 놀지 않습니까? 그럼 안 나오시겠다는 겁니까? 나오겠습니다. 예, 즐거운 마음으로 월요일 뵙겠습니다. 대신에 10월 초에는 제가 한번 안 나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네. 예.